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경상도에 살고 있는 제2의 지영재입니다. 저는 2020년 당시에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코로나 시기여서 유튜브로 여러 목사님들의 영상을 보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9월경에 폴 워셔 목사님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처럼 이러다가는 내가 지옥에 가겠구나 하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정은 있었지만 성경적인 교리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몇 달 후에 은사주의 원준상 선교사의 유튜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기 전이라 처음에는 보고 사기인 줄 알았는데 듣다 보니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 성경적으로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그동안 잘못된 교리를 접했구나. 나의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원 선교사가 인도하는 집회가 멀지 않은 곳에서 열린다고 해서 참석을 하였습니다. 집회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안수도 받고 제자를 양성한다고 해서 5일 동안 매일 1시간씩 보이스톡으로 1대1 수업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은사주의 교리를 반년 이상을 공부했고 지금으로부터 3주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 있는 그 교회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단체 카톡방이 있었는데 어느 날 카톡방에 교인들끼리 교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인 JM 형제가 지금 당신들이 알고 있는 교리는 행위 구원입니다. 교회 시대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인들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처음에는 JM 형제가 잘난 척하는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 JM 형제가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JM 형제가 헛소리를 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JM 형제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JM 형제와 1대1 카톡을 하면서 김경환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경환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은사주의 교회 목사가 방언을 하자며 오다다다 랄랄랄라 라고 언어가 아닌 이상한 말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방언을 저도 했었습니다. 그런 제가 김경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의 은혜로 은사지위에서 돌이키게 되었고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심이 정말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김경환 목사님께 인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보며 구원에 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기도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를 돌이켜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교회에 참여하고 싶고 목사님 저서들을 받아보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너무 궁금하고 빨리 보고 싶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진리를 열심히 찾다 보니 주님의 은혜로 바르게 설교하시는 김경환 목사님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저를 바른 진리로 인도해 주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고 영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저를 은사주의에서 구해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정말 열심히 많은 사람들의 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